안녕하세요. 구별라TV의 정중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금호동에 소재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한계동 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룸, 방 3개, 욕실 2개 구조, 베란다 구조에 그다음에 복층 세대도 있어요. 복층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3룸과 복층에 대한 리뷰 진행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차장부터 먼저 좀 리뷰를 좀 먼저 시작을 할게요. 보시면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쭉 들어가시면 저 안쪽으로도 여기는 겹주차는 전혀 없고요. 다 일일주차 가능하니까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퇴근하실 때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에 올라가서 실내 내부 리뷰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실게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지금 3룸 타입으로 해서 좌우 대칭. 각 층마다 4개 세대씩이 있었는데 일단 한 개 세대만 일단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분양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여기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작지 않습니다. 밑에 한번 봐드릴게요. 밑에 하부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예, 3인용 주문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3단 큰 작업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요.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가족분들 그 신발 놓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인 것 같고요. 왜 분양 사무실이라 좀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이건 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는 3인용 주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검은색 블랙톤으로 해서 조금 느낌을 좀 세련된 느낌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안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내부는요, 처음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작은 방이 있고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공용욕실까지 그런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일단 거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실은 이러한 스타일로 지금 시공을 해 주셨고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LED 등으로 해서 좀 특이하게 3열 배치를 해서 밝은 그런 기운을 느끼게 좀 해주셨네요. 시공을. 저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위에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큰 거 대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LG 휘센 제품이고요. 지금 쇼파홀 쪽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한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예, 지금 포쉐린 타일로 해서 조금 큰 대형 타일로 해서 느낌 주셨고요. 여기에는 뭐 TV 100인치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거실에 대한 사이즈 제가 한번 안내해 드렸죠. 거실 한번 측정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거실 폭이 3810이 나오네요. 작지 않은 사이즈세요.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 자체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쇼파와 저쪽에 이제 TV 다리를 공간을 잡고서도 중간에 이렇게 요 정도 공간으로 해서 뭐 식탁에 좌상에 앉으셔서 TV를 보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거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반대쪽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화면을 또 한번 돌려 볼게요. 보시면은 주방과 공용욕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주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방을 보시면 지금 D자 동선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참 알뜰한 그런 설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예, 높이 자체는 아까 그 다른 현장하고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밑에 단차를 둬서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요리를 하시고 옆쪽으로 옮기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식탁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상부 쿡탑 하이라이트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이런 느낌인데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해서 위에는 화이트 톤으로 좀 밝은 느낌을 주셨고 밑에는 약간 좀 그레이 진한 그레이색으로 해서 느낌 좀 주신 것 같으세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시고요.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냉장고 자리가 한 대밖에 안 나와서 조금 서운하신 그런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도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제가 미리 한번 봐드리려고 이렇게 좀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수납장이 되어 있죠. 이게 수납장이 아니라 좌우 쪽으로는 수납장이 되어 있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여기서 밑에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김치 냉장고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디자인을 구성하셨어요. 느낌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중간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감과 동시에 좌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같이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냉장고 두세 자리가 확보가 되는 그러한 그 호실이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크게 싱크홀 큰 거, 대형으로 사각 싱크홀 지금 시공도 해드렸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동선이 좋은 게 주부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시고 부족하거나 어떤 뭐 식재료라든지 이런 걸 또 찾으신다 그러시면 바로 고기만 도셔서 몸만 틀으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을 또 시공을 또 해드렸어요. 시스템장으로 해서. 이 정도시면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재도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구 이런 것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안방을 좀 한번 가볼게요. 안방을 가보시면 좀 요쪽에 지금 안방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안방 느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밖에 지금 햇살이 상당히 좀 따사롭게 느껴지는 그런 날인데요. 일단 제가 거실, 저기 안방 사이즈를 먼저 측정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3270 정도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드리면 네, 3290, 3270에 3290, 거의 그 11자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안방 사이즈라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침대를 놓으시고, 침대를 이쪽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옆쪽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시공을 하셔도 괜찮으신 그런 크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부부 욕실 있으시죠? 한번 봐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전면에 유리 거울 수납장이 있으시고, 밑에 일자선반, 그 다음에 세변기와 양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타일 이렇게 돼 있으시고,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일반 샤워기 시공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안방에 대한 부분 구성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안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건너방이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자, 이쪽 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공간이 바로 그 주방 쪽에 있는 팬트리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기역자 모드로 해서 방이 좀 꾸며져 있어요. 느낌은요, 이런 느낌이시고요. 밑에 부분까지 볼게요. 밑에 방은 경마루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예, 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일단 직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좀 쓸모 있게 좀 뽑으신 것 같아요. 좀 폭을 좀 재드리면 예, 2700이에요. 2740 정도 나오시고요. 이쪽에서 재드리면 2680, 2700에 2700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3종 가구는 충분히 들어오시는 그런 사이즈세요. 책상 들어가시고, 침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책장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 작은 사이즈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폭, 너비 다 같이 2700 정도 나오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쪽 방은 됐고요. 다음 방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일단 저희가 봐야 될 부분, 공용욕실 한번 제가 먼저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공용욕실 보시면, 와, 여기는 황금색을 띈 그런 화장실이네요. 보시면 전면에 유리 수납장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해서 오픈형 세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여기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세면기와 밑에는 또 하부 수납장 이런 식으로 또 시공을 좀 해주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바로 이어져서 밑에
양변기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 옆에 스프레이건 들어가 있고요. 요, 이쪽은 지금 여기도 지금 파티션 부분 자체가 여기 부스처럼 지금 해놓으셨는데 황금 프레임으로 해서 해놓으셨고요. 이쪽에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그 다음에 코너 선반까지. 그래서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셨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향 스타일로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 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을 가보시면 여기는 저 앞쪽에 베란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방이고요. 보시면 침대가 하나 있어요. 딱 봤을 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지 한번 재봐 드릴게요. 원래 베란다가 있는 그런 방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침실 공간이 그렇게 사이즈가 크게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옆쪽에 거실 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는 2330 정도가 나오시고요. 옆쪽을 보시면 2400 정도 나오세요. 약간 작으신 공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침대 놓으시고요. 책상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정도 나오시는 그런 사이즈세요. 아니시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서재를 사용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수납 공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거나 이러실 때 이 방을 활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오셔서 일단 베란다를 또 봐드릴게요. 베란다 같은 경우는 위에 천정에 전조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비엔 경동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밑에는 단차 주셨죠? 여기에 옆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그냥 사무실에서 이렇게 지금 가재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건조기와 세탁기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충분히 나오시고요. 예, 뒤쪽으로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세대 구성으로 해서 한층에 4개 세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고요. 지금 여기는 2층이기 때문에 한 곳을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 앞쪽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것도 왕 테라스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내려가서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집에서 어떤 뭐 바베큐 파티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 놀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어떤 테라스 공간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 옆쪽 세대와 사이즈가 똑같은 그런 큰 테라스가 지금 이 호실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구조는 아니에요. 직사각형 구조는 아닌데 일단 이렇게 좀 마른 목골의 그런 테라스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6660이 나옵니다. 저 중간 정도 지금 보이시는 의자 부분 뒤쪽에 중간 정도까지의 그 넓이 자체가 6660 정도가 나오세요. 상당히 큽니다. 이쪽 그 폭을 한번 재봐 드리면요. 2200이 나오세요. 2209 정도가 나오시는데 이 정도시면 거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야외 테라스 밑에 방부목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설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렇게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연출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는 아이들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물놀이 뭐 튜브 같은 거를 설치하셔도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큰 테라스가 이 호실에 제공이 되어집니다. 금호동에 분양하고 있는 단 하나의 신축 현장이고요. 금액 자체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필요로 하신 분이거나 여긴 또 복층 세대가 4개 세대 중에 1개 세대만 남았어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